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캘리포니아의 야생화 들판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주로 새라든지 동물들 사진을 찍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번 봄이 좀 특별할 것 같아서 저도 야생화라든지 좀 풍경 쪽으로 영상을 좀 준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왜 특별한가 하면 저희 캘리포니아가 상당히 오랜 기간 가뭄으로 시달렸거든요. 뭐 적어도 한 7년, 10년은 그렇게 가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번 올해에 굉장히 비가 많이 왔어요. 캘리포니아는 우기가 겨울이거든요. 한국과처럼 여름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번 겨울에 특별히 뭐 장마도 많고 태풍도 많아도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만은 이런 그 오랜 가뭄 후에 큰 비가 오게 되면 이 사막에 꽃들이 아주 많이 피게 되거든요. 사막에 비가 안 오기 때문에 한 7년에 걸친 그런 가뭄 동안 씨앗들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발하기 위해서는 적당량의 수분이 필요한데 그러한 수분이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씨앗들이 이제 휴지기라고 해야 되겠죠. 땅속에서 자라지 않고 있다가 어떤 특정한 해에 올해가 이제 그렇게 되리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 충분한 수분이 강우량에 의해서 내리게 되면 이제 꽃들이 동시에 피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뭐 굉장히 넓은 평의 전체가 꽃으로 덮이는 현상이라고 되고요. 사막에 꽃이 피기가 참 힘든데 만약 한번 그런 특별한 시기에 꽃이 피기는 정말 장관을 이룹니다. 그래서 그 평의 전체가 그 여러 가지 색깔의 꽃들로 덮이는데 제가 현재 이제 사는 지역에서는 뭐 그렇게 아주 큰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마음이 급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포피 한국말로 피면 양귀비의 일종인데 한국에 말한 그런 뭐 양귀비보다는 작은 종류고요. 지금 그 제가 사는 캘리포니아의 그 주라고 하죠. 캘리포니아 주의 그런 주의 꽃으로 보이는 그런 예쁜 꽃입니다. 이런데 야생 그 포피고요. 이런 것이 많이 피어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것은 아니고 오른쪽에 보시면 또 노란 꽃도 있고 뭐 여기 듬성듬성 보라색 꽃도 있고 뭐 다음 영상에 보면 흰 꽃들도 여기저기 있더라고요. 이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이런 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 초기지만 여기 또 참 아름답던데 제가 한번 슈퍼 블룸이란 그런 현상 한국말로 제가 번역하면 제가 꽃바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장면을 가본 적이 있는데 정말 지평선에서 지평선까지가 꽃으로 한 가지 색깔의 꽃으로 덮이는 대단한 장면이더라고요. 이건 제가 그냥 저도 한번 찍혀보려고 누가 옆에 와가지고서 인증샷을 찍으시더라고요. SNS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전문 사진사를 데려다가 영상을 찍고 사진을 찍던데 저도 뭐 덕분에 옆에서 같이 찍어봤습니다. 이렇게 또 하얀 꽃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에 이런 꽃들이 필 것입니다. 더 많은 꽃들이 필 것인데 그러면서 저도 한번 그런 걸 이제 쫓아내려고 합니다. 오랜 비와 걸쳐서 또 가뭄도 지나고 홍수라고 하는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또 그런 것 통하여 꽃이 피는 또 그런 기회가 올 것일 것 같고요. 7년 동안 가물었던 그런 것, 인생에도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씨가 쌓이고 쌓여서 큰 소망과 아름다운 그런 꽃을 피우는 일들이 있을 거란 생각도 해보게 되는 그 긍정적인 장면이었고요. 이렇게 제가 뭐 다녀온 거 영상 소개드렸고 더 나은 영상으로 제가 더 나은 멋있는 곳 찾아다니면서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 지금까지 영상 보아주신 거 감사드리고 가능하시면 좋아요, 더 나아 구독하여 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더욱 힘이 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